조금 있다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, 구조적으로 거실 가운데 있는 대보입니다. 큰 보죠. 이 부분이 보아지를 안 됐어요, 제가. 마감 때문에 툭 튀어나오면 보기 싫고 마감하기 힘들 것 같아서 보아지를 안 됐는데, 아쉽다. 보아지를 됐으면 좋았을 것을. 왜냐면 약간 처졌어요. 좀 이따 올라가서 그 처진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, 느낌상으로 좀 불안해 보여요. 그래서 보아지를 꼭 되시라, 여러분들은. 구조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된다. 보아지를 대면. 다른 보들은 보아지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집의 구조는. 왜냐? 간주를 많이 댔어요. 간주를 대서 문선을 만들었습니다. 기둥인 거죠. 기둥을 세워서 가운데서 문을 형성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주 튼튼합니다. 매우 튼튼합니다. 다른 보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있는 거실의 중앙에 있는 보만 조금 불안하죠. 보아지를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. 너무 아쉽다.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보입니다. 큰 보인데, 제가 실을 이렇게 띄워놨어요. 양쪽. 이렇게 보시면 수평이 아닙니다. 이렇게 보면 보가 처졌어요. 저 사이가 한 7푼 정도 됩니다. 20mm 정도. 21mm. 결론은 보가 처졌다. 얼마 전에는 이 장판을 깔기 전에 이 거실 있는 부분 여기에다가 짐을 엄청 많이 갖다 놨었어요.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실을 띄워봤더니 30mm 정도, 35mm 정도 보가 처졌었어요. 그래서 야, 하중을 너무 받는구나 해서 가운데는 짐을 다 빼고 트러플로 단열을 했고 바깥쪽으로 다 뺐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 거실 부분에 큰 보호가 하중을 받는 부분에서 최소화시켰어요. 그랬더니만 보호가 다시 올라왔어요. 신기하죠? 나무가 탄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. 갈라졌죠? 나무가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밑에는 안 갈라졌지만, 안 갈라지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죠. 궁극적으로 이 기둥은 위에서 힘을 대부분이 받기 때문에 갈라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안 갈라지면 좋지만은 이 상태에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.